자기 생각 계속 났고요. 어. 일찍 안 자고 싶어서 계속 잠을 못 잤어요. 아~ 엄마가 자장가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하면서 자장가 노래 불러줬어요? 이상 아가 아닌데요. 아가라고 자꾸 해요. 자자라 우리 아가 이렇게 해주는데 아~ 어느 순간부터는 나 아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가 자장가 안 불러주는 건데 그래서 아가 아니라서 이제 현석은 아가 아니면 뭘까요? 어린이에요. 이제 어린이에요. 자장가 노래 그러면 아가는 몇 살까지가 아가요? 세 살이요. 현석은 어떤 식으로 해요? 잔소리를 아빠는? 자꾸 쉽다고 하면 자꾸 이래요. 야, 너 빨리 자라고! 이랬어. 아빠 그래요? 아빠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직선적이고 그때그때 할 말을 딱딱 해주면서 하라고 시키는 편인데 엄마는 목소리가 예뻐서 잔소리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 잔소리긴 잔소리잖아. 그래? 현석 그래도 9시부터 우리 자려고 하잖아. 그래서 11시쯤 자려고 해서 11시쯤 아니면 12시쯤 이렇게. 늦게 자면 유치원에 못 가잖아. 현석 아이에서는 11시 자면 굉장히 늦게 자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엄마랑 놀면 되는 거야. 밤에 그렇지. 놀지 말고 알았지? 엄청 심각해요. 왠지 알아요? 저 12시에 자요. 언제는 2시 반인 잔줄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네가 왜 봐 드라마를. 근데 저는요 8시 반에 잔 적 있어요. 그래. 8시 반에? 야, 박수 한번 줍시다. 그래서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요. 알았죠? 네. 그래 엄마한테 가서 달려가서 약속해요. 약속! 약속! 그래. 그렇지. 자, 이제 자. 자, 다음에 게임하지마 누구예요? 게임하지마. 시우군. 얘기해보세요. 시우군은 아빠가 게임을 왜 못하게 하는지 알아요? 네. 머리가 나빠지고 게임 중독이 되니까 그런데요. 엄마는 흥이 썩은데. 뭐라고요? 그럼 게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토요일만요. 토요일날 되면 무슨 게임이에요? 죽을 때 어떤 소리 나? 돼지가 죽을 때. 허이! 허이! 처음에는 자기가 막 게임을 하는데 잘 못하겠지 하고 줬는데 의외로 잘 깨니까 신통해서 계속 줬는데 이게 너무 중독처럼 빠지는 거야. 하지 못하게 그러면 토요일만 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놓고 정작 내가 못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게임을.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이제 게임을 한 건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만 게임하잖아. 다른 때는 안 하잖아. 했잖아. 근데 자기 몰래 게임했잖아. 밤에 게임하다가 들켰잖아. 핸드폰이 떨어지려서 내가 뭐지 했더니만 눈을 감았는데도 여기 빨간색이 있더라고.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진짜 밝았어. 그래서 아빠가 아이 들켰다 해서 제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또 게임한다 또 게임 이랬는데요. 아빠는 그래도 게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봐주었어요. 한번 봐주었어요. 네. 아이 쿨하다. 네. 아, 그래 그러면 시우는 내가 토요일날 아빠가 그때 한번 걸렸으니까 아빠가 그러면 그 조건으로다가 토요일만 했으니까 이번에는 일요일도 게임하게 해줄게. 예! 그럼 이거 맞춰봐. 일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이야? 자, 일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 게임 하려면 맞춰야 돼. 자, 일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이야? 오늘은 가르쳐주지 마. 일요일 다음에? 수요일? 아니야. 유치원 가는 날? 목요일? 아니야. 화요일! 화요일 아니야. 내가 다 하고 있어. 화요일? 아니지. 통과! 제발 통과, 이번 통과. 자, 일요일 다 무슨 일이야? 오늘은 가르쳐주지 마. 일요일 다 무슨 일? 월요일. 그렇지. 정답! 일요일까지 게임하는데 아빠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알았죠? 네. 알았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먹지마 누굽니까? 아리원 얘기해 보세요. 아니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얘는 먹어도 진짜 너무 많이 먹어요. 여자애가요. 밥을 기본 한 세 공기? 기본이에요. 기본 두 공기예요. 두 공기.